성경 안에서부터요, 이 기복신앙이다, 번영신앙이다, 이거는요, 이 그림 안에서부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의 씨들이죠. 여기를 복주고, 여기를 통해서 온 땅을 복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복받은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흘러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복받은 것, 시간을 복받았습니다. 우리 건강을 복받았죠. 우리는 재물도 복받았습니다. 우리 은사들도 복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에 벽을 쌓는 것, 여기다 벽을 쌓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모든 것은 그냥 나 하나를 위해서,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패밀리를 위해서만 쓴다 그러면 이게 기복입니다. 이게 복받는 원인 자체가 뭐라고요? 오직 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주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너를 통해 온 땅에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과 번영은요, 예, 이 성부의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속부의 개념입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인색하고 나를 위해서 다 쓰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프로젝트 이런 데는 인색하고 내 집을 먼저 짓고, 예, 이런 거, 예, 이런 것은 이제 이 기복과 번영입니다. 우리가 건강과 시간을 축복받았다면은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건강과 시간도 흘러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보여요. 아유, 뭐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겠지, 신방 대원들이 가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먼저 내가 유심히 봤던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먼저 나한테 시간 허락된 거, 여러분 그 중환자실 혹시 가보셨어요? 예, 구멍 뚫고, 예, 다 심장 열어가지고 막 기계들 달아놓고 면전식 그렇게 계세요. 이거 시간 24시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한테 오는 복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서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시간도요, 나를 위해서 다 쓰면 안 돼요. 예, 낙심한 사람 전화해봐요. 김 집사 오늘 교회 안 보이던데 뭔 일 있어? 이러니까, 아니 그냥 시험 들어서 그래. 그럼 시험 들었다 그러면 좀 이해해주고, 아 그래, 그럼 밥이라도 먹었냐 물어보고, 어떻게 해요? 또 죽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또 과일이라도 한 봉지 사들고, 이러면서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서 교회에 올 수 있게 하고, 이게 뭐겠어요? 내가 받은 축복을 시간을 흘러보내고 건강을 흘러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번영신앙으로 사지 마십시오. 정말로 성부의 마음으로 내가 받은 모든 축복, 건강이면 건강, 시간이면 시간, 재물이면 재물, 은사면 은사, 이것을 정말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런데 쓰는 것, 이게 썩이 되면은 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아주 기분 좋았어요. 잠깐 쉬는데, 네, 다른 교회 교인이 잠깐 왔었어요. 그러면서, 예, 울면서 나한테 잠깐 얘기를 해요. 간사님, 오래 전에 제가 간사님 만났을 때 힘든 상황에서 만났어요. 예, 그런데 간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정말 그대로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60배, 30배 막 이렇게 갚아주셔서 지금은 다 회복됐어요. 이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간증 듣는 거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사업가가 꿈이라고 했어요. 너의 아버지가, 너의 엄마가 사업가냐 물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노숙자 사역을 한다고. 우리 집은 어느 마을에 가면은 가장 이렇게 찌그러져 가는 그런 집이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은 아주 가난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 아버지가 그런데 무슨 사업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니어커 손수레를 사서 귤이든 감이든 포도든 배든 사과든 제가 니어커에 싣고 제가 도매로 떼서 소매로 팔아서 시드머니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사업에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 어르신이 하도 기가 막혀서 밥 먹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집이 너무너무 부잣집이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그 친구 아버지가 다시 좀 보자 그랬어요. 그 친구 집에 가니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가 IMF 전이에요.
너는 눈빛이 살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로 5억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을 투자하고 싶은데 너는 이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봐라. 저는 5만 원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도 너희들이 장학금 받아 다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제가 공부가 체질이 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학 졸업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았어요. 네, 그럴 정도로 돈을 만져본 지를 못했어요. 근데 5억이 너무 크잖아요. 저 깜빵 가기 싫어요. 이게 돈 다 날리면 깜빵 가잖아요. 저 싫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IMF 전입니다. 그때 예금 금리가 그때 거의 12.5%일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때 대출 금리가 거의 14.5% 이럴 때가 대출 금리였어요. 근데 그때 그 뭐라 그러죠? 개인에게 빌리는 거 사채. 예, 사채 이자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금융권에서 합법적으로 받아도 되는 게 66%까지가 나라에서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채는 2부, 이거는 굉장히 작은 거였어요. 네, 4부, 6부까지 있었습니다. 5억이다 이러면 5억, 5억이면 이자가 2부로 하면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거 얼마 안 되는 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사업하신 분 알잖아요. 돈이 날아다녔잖아요. 그때 다 돈 벌기 쉬웠어요.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하는데 너가 5억을 가져가서 2부 이자로 빚을 갚아라. 그리고 원금을 갚아라. 너가 만일 성공한다면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주마. 만일 성공하지 못하고 이 돈을 다 날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깜빵 가야 됩니까? 아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 손실로 처리할 것이다. 이 돈 못 쓰면 바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에 대학 다닐 때 뛰어듭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했을 때입니다. 뛰어들어서 대성공을 거두고 만 2년 만에 5억의 빚을 다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이 너는 내가 사람을 잘 봤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무역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 무역에 뛰어들면서 제가 실질적인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부가 되어 가고 있었죠. 자, 여러분 이때 저는 20대였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여러분 20대가 사업에 그 거금을 들고 뛰어든다? 너무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런 걸 빠져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제 말 간증을 듣고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 네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지요? 자, 아브라함의 씨다 이러면 이거 증명돼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 맞나요? 아브라함의 씨다 이러면 씨의 특징이 뭡니까? 씨의 특징. 아브라함의 씨다. 여러분 씨의 특징은 뭐냐면 심는다, 열매 맺는다, 뭐 자란다. 이게 씨의 특징인데 아브라함의 씨다 이러면 사람의 씨입니다. 사람의 씨의 특징은 뭡니까? 이거는 닮는 것입니다. 닮았다, 닮음. 이거 닮아야 사람의 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카톡 한 장 받았는데 사진 한 장 받았는데 우리 아들 유진이 키가 190입니다. 거의 188쯤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유진 아빠가 185고 둘이 손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엄마 어느 손이 아들 손이고 어느 손이 아빠 손이에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손을 25년 이상 엄마가 잡고 살았다, 아빠 손도 못 알아볼 것 같으냐, 이거는 둘 다 아빠 손이다
그랬어요. 아들이 눈물을 뚝 흘리는 이모티콘 하나 보냈어요. 엄마, 두 개 중에 하나는 아들 손이에요. 그만큼 닮았어요. 그래서 씨라는 것은 뭐가 닮아요? DNA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면 뭐가 닮아야 돼요? 영적 DNA가 닮아야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보다는 제가 먼저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 받는 사람이 있고 내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다 아브라함의 신대 말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가장 많이 닮았냐, 이게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요, 첫째 아들한테 그걸 물려줬습니까? 아니요, 자기하고 가장 많이 닮은 사람한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이든 자기하고 마인드가 가장 똑같은 사람, 경영 마인드.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이 뚜렷하게 여러분에게서 영적 DNA가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외치고 너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외치고 너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 안 닮아가지고. 너무 안 닮았어. 말은 아브라함의 씨라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볼 수가 없어. 여기 이 전체 중에 누군가는 먼저 축복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알아보지가 못하겠는 거죠.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러는데 어디가 닮았냐 네가. 네, 아들이 예를 들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 이러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럴까요? 만일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60년, 애를 잃어버렸다가 60년 후에 찾았어요. 근데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뭘 검사해요? DNA 검사해야 돼요. 요번에 어떤 아주 거장이 죽었는데 어떤 자매가 미국에서 내가 그 딸이요 이래가 우째됐어요. 무덤을 다 파헤쳤잖아요. 무덤을 다 파헤쳐가 알지요. 그래가 그 샘플 DNA 채취해가지고 맞췄죠. 근데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씨는 아들입니다. 이거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아들의 DNA가 나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나왔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의 영적 DNA가 있었는가, 이걸 연구하고 우리가 훈련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아브라함의 삶의 영적 DNA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물에 관한 영적 DNA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창세기 12장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 2, 3절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거 아시죠? 자,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6절 같이 6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뭘 쳐요?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아브라함한테 뭐예요? 제단 생활이 있습니다. 제단 생활. 예. 그리고 장막 생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제단 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제단 생활을 했고 소유, 재물과의 관계에서는 장막 생활, 심플하게 살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단 생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때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자, 7절에 나타난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하나님이 뭘 얘기 약속했어요? 은약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을 복주겠다.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약속한 땅.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은약을 세웠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제단을 이름을 은약의 제단이라 그럽니다.
예, 약속의 제단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약속 받고 언약 받고 세운 제단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그 땅이 기근 들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실패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13절 또 읽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그가 네게브에서 13장 3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그가 처음 장막 쳤던 곳이고 처음 제단 세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자빠지고 그냥 퍼져 있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마누라 팔아먹은 이 죄인이 어찌 주님 앞에 얼굴 들고 있으리요. 주님 앞에 갈 자신이 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가 처음으로 장막 치고 처음으로 제단 세운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죄인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실패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실수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했겠어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립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땅이 그들이 이제 동거하기 넉넉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세터의 뚜렷한 그 중심이 뭐냐면 제단 생활인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18장 18절에 가보십시다. 18절 뭐라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때 이 제단은 위에 읽어봐야 됩니다. 이때 무슨 뭘 읽어봐야 되냐면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이 조카 롯에게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 여기서 하나 배우십시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놀랍게도 여기에서 롯이 나옵니다. 롯. 롯의 시선이 나옵니다.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왜 롯이 아닌가? 왜 롯이 탈락하는가? 근데 13절 읽어봅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뭐가 하나 나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 나옵니다. 소돔, 똑같은 소돔 땅을 바라보는데 롯의 시선은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큰 죄악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롯은 무엇을 봤어요? 육신적으로 봤어요. 육신. 롯의 시선이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 된다는 거죠. 롯의 시선은 육신적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움에 그걸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롯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세이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를 바라볼 때 그 겉모습을 바라보는 외모를 바라보는 그것이 롯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을 바라보고 그 안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항상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 안에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면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게끔 하시는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시선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하고 저는 이 세상의 삶에서 너무나 롯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시선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롯이, 자, 14절 보세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영원히 주겠다. 롯이 있을 때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왔다. 이거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적용해본다면 뭐겠어요? 묵상해본다면 뭡니까? 아, 나에게 롯이 시선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만큼 주실 수 없겠구나. 이걸 알아채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육신적인 거, 롯의 시선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네가 바라보는 만큼, 아버지 저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까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먹여주십시오. 아버지 저 온 땅에 교회 100개까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100개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롯의 시선이 제거될 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롯의 시선이 제거돼야 이것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봐지는 겁니다. 동서남북이 바라봐지는 겁니다.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와서 아브라함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만큼 영원히 줄 것이고, 17절에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니는 만큼 다 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다시 창세기 12장 약속을 또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그냥 좀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묵상하면서 계시 받으면서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레마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16절에 이해 동서남북을 줄게, 종과 흥으로 다 다니는 거, 이 땅을 다 줄 것이야. 이해 다시 뭐냐면 비전이 온 거예요. 비전. 처음에 언약 받았지요. 실수했지만 다시 회개의 제단 쌓았죠. 다시 주님이 비전을 줬죠. 바라보는 건 비전이에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에 비전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때의 제단은 비전의 제단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라이프 스타일의 DNA는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단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영적 라이프 스타일이 뭐라고요? 제단 생활을 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러분 저도 아브라함의 씨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았죠. 그 5억을 받았고 성공했죠.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기반, 제가 망했는 이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그 엄청나게 그 어마어마한 이 부를 제가 왜 망했는가, 그 지금 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그 5억을 받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네. 이 두려우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랬죠. 새벽기도 일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무역은 총판도 있고 지역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물건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깔아주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다 현찰이지만 그때는 다 외상으로 깔아줬어요. 물건을 막 1억 원어치 2억 원어치 깔아주고 거기서 판매되는 만큼 수익을 가져오고, 엉뚱한 사람 만나면 그 물건 깔아줘 다 떼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만나야 될 사람, 오늘 미팅해야 될 사람 이름을 다 적어서 주님 앞에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총판 주거나 지역 대리점을 줄 때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내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예, 막 초등학교 또 들어갔을 때 항상 우리 엄마는 10평 남짓한 있는 텃밭에, 네, 고추 농사를 지었었어요. 그 고추 농사를 지어지고는, 네, 우리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미진아, 이게 빨간 리본 맺어 있는 거 보이지? 예, 많이 맺어 있었어요. 이것은 처음 난 고추다. 이것은 주의 종 것이다. 담임 목사님 것이지? 그 노란 리본이 다 맺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장로님 것이다. 예, 주의 종, 장로님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안수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너는 담임 목사님 섬기는 것을 예수님처럼 섬기거라. 장로님 섬기는 것은 담임 목사님처럼 존중하고 섬기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장로님은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늘같이 존경했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랑이 목회자가 되든지 내 신랑이 장로 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40, 50 되기 전에 장로 됐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 신랑 존경하겠어요. 이곳 살고 싶죠. 네. 내가 존경하는, 네, 장로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사업 파트너를 당연히 누구를 고르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장로님들을 사업 파트너로 골랐습니다. 그런데 또 장로님들이 다 없을 때는 세상 사람 중에서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 중에서도 사업 잘하는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20대고 그들은 50대 중반, 60대입니다. 20대 여사장이에요.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50대 중반, 60대 남자들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단을 다 적었어요. 예를 들면 홍길동 이렇게 다 적어가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제가 다 펼쳐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홍길동을 만났는데 아버지 제가 오늘 3억 원어치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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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애가 20대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뭔지도 몰라. 그냥 정말 순수했어요. 내 20대 어찌 살았는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해요 말아요? 가르쳐주세요.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 생각이 나요. 막 그 기도하면 생각, 어떤 생각이 나면 애는 애한테 맞게끔 말하더라고요. 황금색, 열매, 배가 이런 생각. 그러면 그 사람 옆에 막 적기 시작했어요. 황금색, 열매, 배가 이런 거. 근데 아버지 홍길동요 이러면 또 다른 사람 얘기하면 절망, 낙심, 손실, 색깔은 검은색 이런 게 막 생각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생각나요. 그런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하여튼 적은 장부를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장부.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하러 가요. 그런데 막 황금색, 막 열매, 배가 이런 게 적혀있는 사람하고는 좀 더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도 하고. 근데 절망, 손실, 검은색 이래 적힌 사람은 천하 없어도 계약 안 했어요. 천하 없어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나를 설득시켜도 너 일주일 더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백발백중으로 들어맞았어요. 단 한 번도 손실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것이 성공하고 또 성공하고 또 성공했어요. 근데 점점점 바빠졌죠. 제가 여러분, 제가요 국회의원 제안 받았어요. 아 여러분 웃는데 사실이에요. 제가 국회의원 제안 받고 왜냐면 부정직하게 돈을 좀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국회의원 제안 받고 내가 안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 상주신대요. 아, 나 안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상이 배달돼 왔어요. 제가 그만큼 어떠냐면 사업을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 지금. 예.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너무 바빠졌고 막 바이어들이 외국에서 오기 시작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장로님하고 미팅하게 외국 바이어하고 내 그레처 장로님하고 나하고 막 미팅을 하고 있는데 큰 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수요일이었어요. 시간은 점점 교회 갈 시간인데 이 미팅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시계를 보니까 장로님이 김 사장 왜 그래 시계를 보냐, 장로님 어떡해요 오늘 수요일 예배인데 미팅이 안 끝나요. 나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수요일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어떡해요 장로님. 이런데 장로님이 시계를 보시더니 아이고 오늘 수요일 수요일 예배지. 그렇지. 근데 김 사장 이렇게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는 하루 정도 빠져도 괜찮지. 네? 내가 태산같이 존경한 우리 장로님에 비해서 수요일 예배 하루 빠져도 괜찮지? 어머 그 순간 수요일 예배에 대한 자유가 찾아왔잖아요. 완전 자유. 아 빠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까지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울엄마 손 밑에 있었기 때문에. 울엄마는 빠지면 죽음이라 그랬거든요. 울엄마는 그때까지도 집사야.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 빠져도 된다니 아우 그냥 편안하게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점 바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똑같은 금요 철학인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또
뭐 중요한 일이니까 빠져도 된다 해서 겁녕 빠졌어요.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기 시작했네요. 어? 정규 예배가 이렇게 빠져도 되면은 가만있어. 이 새벽 기도 이거 너무 피곤한 거야. 점점 이제 늦게 들어가니까. 야, 새벽 기도 이거 꼭 뭐 일주일 다 가야 되나? 월수 금만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틀에 한 번씩만 가는 걸로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래 세우니까 쭉 주무시게 됐어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뭐가 무너지나요? 제가 지금 뭘 무너지고 있어요? 보이나요? 재단 생활이 무너지는 거 보이나요? 어느 날 제가 지금 왜 망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갔습니다. 저는요 중학 때부터 교회 반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 당연히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는 건 내 사명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었죠. 근데 7시 첫 예배를 드리려니 집에서 4시 반에 있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하고 밥 먹고 집에 오면, 교회 오면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7시부터 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은, 옛날엔 저녁 7시 예배였잖아요. 집에 돌아오면은 9시 반, 10시 되는 거예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 또 주일날 이 주보를 딱 봤는데, 월요일날 등산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냈어요. 담임 목사님 안식일 월요일날 함께 등산할 사람 선착순 20명 모집합니다. 딱 보는 순간, 뭐야 이거는, 담임 목사님은 안식일을 꼭꼭 챙겨 드시네, 이런 생각이 드네. 담임 목사님은 월요일날 꼭 쉬시네. 우리는 뭐야,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뼈가 빠지게 일하고 주일날 더 빠져버려. 그러니까 나는 30일을 꼬박 나는 일해. 갑자기 이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꼭 쉬시네. 하나님이 하루는 쉬라 그랬는데. 그래,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시간, 그런 사람들 하는 거지. 나는 뼈가 빠지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나 같은 사람 하는 게 아니지. 오늘부터 반사 사표. 그날로 반사 사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일날만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무너졌어요? 재단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단 생활 무너지고 하나님이 좀 빨리 좀 감각이 돌아오게끔 좀 뭐가 안 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점점점 잘 돼. 무역은 점점점 잘 되고 점점점 바쁘고, 뭐 교회 한번 안 나간다고 해도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손에 뭐가 없어졌어요? 기도 수첩이 없어졌어요. 기도 수첩이 없어지다 보니까 20대의 여사장을 속이기에는 세상 남자들, 55세, 65세 남자들은 너무나 쉬웠어요. 그러니까 기도 수첩이 다 없어지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이 누구를 보호했어요? 나를 보호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나오를 보호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의 재물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재물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게 되면 그 재물이 손실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욥의 모든 재물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했죠. 사단이 그렇게 말했죠. 네, 욥기서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물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했는데, 모든 재난 생활이 무너지면서 어떠냐면 그 울타리가 걷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5세, 65세 그 남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를 속이는데 아주 글을 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떠나버렸어요. 재단 생활이 무너지면서 나의 지혜가 떠나버리고, 재단 생활이 무너지면서 분별력이 떠나버리고, 재단 생활이 무너지면서 판단력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도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말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여러분 사기 당해봤지요? 여러분 돈 띄해봤지요? 무지하게 글을 사게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돈 안 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사기 안 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 거기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주기 시작했죠. 예, 물건을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IMF 오면서 완전히 그냥 도미도처럼 부도나버렸죠.
끝나버렸죠.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다 날리고도 50억을 못 갖고 완전히 길거리 나고 부도나버렸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은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나는 교제하고 싶다. 이 재단 생활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재단 생활이 끝나면 전체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요. 끝납니다. 이 재단 생활이 많이 무너졌다. 나는 재단 생활이 무너졌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너졌다. 오늘날 재단 생활은 뭡니까? 교회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기도 중심이에요. 교제 중심입니다. 이게 재단 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도 학군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반경 안에서 가장 교회에 새벽 기도 나오기 편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얻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재단 생활 교회 왔어요. 교제 생활 교회 왔습니다. 주일날 다 예배했죠.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하는데 축도 끝나기도 전에 가방 들고 다 나가버려. 뭐 하려고? 차 막히니까. 차 빼려고. 출근부에 도장만 찍어놓고 가버려. 이거는 재단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재단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금에 도장 찍고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성도들하고 얘기도 하고 안부도 전하고 어째 사나 물어도 보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중보기도 모임도 들어가고 어떤 교제도 하고 여전도에도 소속되고 이게 재단 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 중심이 재단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뭘로 증명할래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하나님은 판단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말에 속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준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럴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기준 자체를 보면요. 딱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누가 재단 생활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는 성경책 단 한 줄도 안 읽는다. 자, 나는 하나님을 근데 무지하게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해. 자, 교회에 올 때 성경책 신발장 위에 있던 성경책 툭툭 털어가지고 뭔지 이래가지고 교회 왔다가 또 교회 가면 신발장 위에 올려놨다가 자 교회 올 때 또 툭툭 털어가지고 온다. 이거는 재단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어떤 남녀 한 쌍이 옆에 탔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오는 전철이었는데 아이고 내가 안 듣고 싶은데도 들려서 들었어요. 아마 들어줄 수가 없어. 들어줄 수가 없어. 거기서 아주 그냥 쓸데있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 뭐가 둘이 좋은지 히덕거리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야 나도 저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한 시간 반쯤 왔는데 남자가 먼저 내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오늘 전화할게 이래요. 그만큼 얘기했으면 됐지. 쓸데없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뭐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막 목소리 듣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요. 이거예요. 나 이제 목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거 문제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경 읽습니다. 성경 한 줄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가식이죠. 가식입니다. 어째 그걸 믿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기도가 뭡니까? 그분과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저에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이렇게 생활했고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아버지 돌이킵니다. 이러면서 주님과 인격적 교제죠. 기도는 인격적 교제입니다. 일방적으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얘기도 하고 또 잠잠히 있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싶은 것도 듣고 그러면서 또 적고 이러면서 인격적 교제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만나러 갈 때 막 얼
얼마나 좋은 거 입으려고 그러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가서 만나러 가잖아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당연히 말씀 읽는데, 우리 NCMN의 NCO들은요 1년에 5,000명이 배출되는데 성경 10장을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졸업도 안 시켜줍니다. 성경 10장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여기 우리 NCMN의 왕의 재정학교 12기 학생이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녹음해야 돼요, 녹음. 10장 읽는 거를 어플을 다 줍니다, 우리 학교에서. 녹음해가지고 올려야 돼요. 10장 읽은 거. 그리고 간사한테 체크받아야 돼요. 하도 성경 읽는 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3개월 동안 빡세게 훈련시켜가서 1독을 딱 끝내가지고 졸업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남는 거는 성경 읽은 거네요. 네. 아니 50이 됐는데도 성경 1독을 못했대. 신앙생활 아니 30년을 했는데 아직 성경 1독을 못했대. 읽고 싶은데만 구절구절 읽었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학생이 10장이니까 간사는 몇 장이겠어요? 지금 이제 12월 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쉐마 말씀 학교가 열립니다. 9주간 쉐마 말씀 학교의 간사 성경 하루에 40장입니다 녹음해서 올려야 돼요. 녹음해서. 그 최연소 간사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양세아 간사님입니다. 이 간사님은 성경 다 외워버려요. 홍성근 목사님의 최고 수제자입니다. 이 간사님은 하루에 성경 40장씩 읽습니다. 수제가 됐어요, 수제. 그 학교 전체에서 짱입니다. 뭐 대회 나가면 다 1등이에요. 제일 먼저 성경 읽고 성경 외웁니다. 애가 총명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간사가 40장 읽으면 우리는요? 강사는요? 최하 50장입니다. 50장 안 읽으면 강사 내려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안 읽는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큰 재물을 받고 싶다. 나는 성경 하나도 안 읽고 나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나는 큰 재물을 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나는 세우고 싶어. 교회도 막 100개 세우고 싶어. 성경을 안 읽어. 기도도 안 하고. 근데 난 성부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세요. 힘만 빠집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큰 부 그거 관리 못합니다. 바로 사단이 나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재물을 가지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그 재물 가지고 나를 타락시켜요. 믿음에 떠나게 합니다. 오히려 말씀이 충분하게 우리를 장악해야만이 큰 재물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보겠지만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남 다 주라 안 합니다. 내가 너부터 축복해서 너부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부터 축복해서 소와 양을 다 번성시킬 것이고 은금은 다 정식시킬 것이다. 내가 너의 필요부터 응답할 것이다. 우리 필요에 결핍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100개 짓습니까? 우리 필요가 결핍이 있는데 우리 필요가 결핍이 있어서 맨날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고 맨날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에 쓰고 있고 맨날 어디 가가지고 제3금융권까지 예? 신용불량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 먼저 하나님은 재물 주시기 전에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강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재단 생활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몬의 다섯 번째가 빚지게 합니다. 빚. 빚진다. 어저께 만몬의 네 가지 봤습니다. 다섯 번째가 빚져요. 여러분 이 빚 갚아야 돼요. 빚 갚아야 되죠. 빚 갚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해서 해야 되는 최선의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로 살기 때문에 빚지는 거예요. 300을 벌고 400을 쓰는 거죠. 마땅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무튼 400 나가는 거. 근데 이거는 이유가 안 돼요. 무슨 술을 써서라도 안 먹고 안 입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 조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해야 돼요. 300을 벌었다면 20% 저축하고, 네, 어떻게? 지출은 무조건 300 안에서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살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돈 많이 주면, 하나님이 돈 많이 주면 그때서야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잠언서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6장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했으면, 내 아들아 빚졌으면,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빚졌으면 2절에 뭐라 그래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내 아들아 빚졌으면 잡혔다, 이 말입니다. 빚졌으면 잡혔다. 자, 그런 적 3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 이같이 해라. 내 아들아 빚졌다면 잡혔으니 이같이 해라. 어떻게 해요?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고 스스로 구원하라. 내 아들아 빚졌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빚졌으면 빚 갚는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 안에서 빚졌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이 빚 갚는 전략이에요. 빚 갚기 전략. 이것으로 LTE급으로 진짜 빚이 갚아진다니까요. 내 아들아 빚졌다면 잡히게 되었다. 내 아들아 빚졌다면 잡혔기 때문에 이같이 하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구원해라. 스스로. 안 도와준다 다른 사람이. 아, 대박 나겠지가 아니다. 네 스스로 구원해라. 빚졌다면 네가 빚진 거 네가 갚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라. 빚졌는데 어떻게 게으르게 자빠져 있느냐. 두 번째 빚 갚기 전략이 뭐냐면은 부지런해라. 부지런, 이겁니다. 너희들이 빚졌다면 스스로 구원하고 부지런해라. 얼마만큼 부지런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제가 강의 못합니다. 시간 없어서. 여러분이 다른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제가 얼만큼 부지런하게 어떤 방법으로 빚 갚았는지 그 제가 다 상세하게 간증해놓은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좀 찾아서 보세요. 네. 그런데 빚졌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이게 빚진 사람을 하나님은, 자 여기가 지금 노루예요. 이게 노루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걸려서 이 어떻게 여기 딱 가다 놨어요. 노루가 잡았어요. 사냥꾼이. 사냥꾼이 노루를 왜 잡았겠어요? 먹으려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빚졌다면 사냥꾼의 손에 걸려던 노루 신세다. 너희들의 영향력은 요 반다리 한계 안에서 끝난 거다. 아무리 뛰어봐도 너는 요 안이다. 요 안에. 그리고 내일 되면은 너는 죽는다. 내일 10시 되면은 노루고기 먹을 거니까 너는 죽는다. 그래 빚졌다면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빚졌다면 여러분 개인 삶에 기업에 빚지면 어이 돼요? 영향력 없죠. 아무리 여러분 교회 헌금 막 10억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은 내 마음하고 똑같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가요? 10억은 고사하고, 예, 빚 꽉 쪄있고 돌려받게 하면요 천만 원도 못해요. 못합니다. 마음은 꿀떡 같으나 못합니다. 그래서 만몬의 전략이 빚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빚졌다면, 내일 10시에 죽는다면 이 노루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네, 이 노루는 탈출해야 돼요. 탈출. 네, 오늘 죽더라도 탈출해야 됩니다. 내일 10시면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탈출이 아니고 목숨을 걸어라. 목숨 건 탈출을 해야 탈출이 될 것이다. 빚졌다면 만몬의 전략에 걸려들기 때문에 잘 안 갚아집니다. 빚이. 너희들이 목숨 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던 노래 신세이기 때문에 목숨 건 탈출을 하고 그물치는 자의 손에 걸려던 새의 신세이기 때문에 목숨 건 탈출을 너희들이 해야만이 그때서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이 그냥 아 대박 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거, 빚졌다면 반드시 너희들이 안 먹고 안 입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조정해라. 여러분 구조조정해야 돼요. 옷 좀 사 입지 마세요. 빚졌으면은. 저는요 50억 빚지고요 그때 막 사업을 시작하고 막 1억씩 벌 때도요 저 옷 안 사 입었어요. 제가 결단을 뭐 했냐면 아버지 제가 옷 안 사 입겠습니다. 그냥 제가 바자회 교회 바자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교회 돌아다니면서 옷을 그냥 건져 입었어요. 구제품 500원, 2000원 이런 거 입었어요.
내가 1억씩 버는 사업가인데 말입니다. 제가 결단했어요. 죽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빚 다 갚을 때까지 아버지 저는 저에게 안 쓰겠습니다. 네, 그런 구제품 바사의 옷들이요. 좋은 옷들이에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었어요. 근데 빚졌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충동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충동구매. 그거 뭐 TV 틀어놓고 홈쇼핑 그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주문하고 또 주문해가 막상 보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만몬이 끊임없이 빚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뭐냐면 충동구매입니다. 충동구매. 끊임없는 충동구매. 그래서 빚진 사람은 반드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세 번 질문하기. 뭐라고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세 번 질문하기. 빚졌으면서 에비앙 생수 먹으면 되겠나? 네. 에비앙을 먹을까? 수돗물을 마실까 생각했을 때 빚 꽉 졌다면 이 비싼 이거 먹어서 되겠나? 선택할 때도 내가 빚 꽉 졌다면 나는 에비앙 먹을 수 있지. 나는. 네. 나는 지금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빚졌다면 이거 먹으면 되나? 안 되지. 빚졌다면 가능한 꼭 이거 내가 물을 꼭 사야 된다고 결정 세 번 질문했는데도 얘가 나온다면 물을 사되 제일 싼 걸 사야 안 되겠어? 빚져놓고도 굉장히 어떠냐면은 아주 부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 빚져놓고도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빕스 먹어요, 빕스. 빚 꽉 졌는데도 빚이 1억쯤 있으니까, 아유, 뭐 4만원짜리 스테이크 정도야, 우리 부부가 뭐. 둘이 먹어봤자 10만원. 이거 뭐 어떨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스테이크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난을 먹는 거다. 뭐라고요? 가난을 먹는 거다. 빚졌으면서도요, 300만원짜리 명품 카드 10개월 할부하는 거 아세요? 빚졌으면서도. 그게 명품 백이 아니에요. 빚 꽉 져 있으면서도, 남편 월급이 3,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도, 그 300만원짜리 10개월 할부해가 명품 지갑, 백, 그거 꼭 사야 되는 거야. 네. 여러분, 그거 명품 지갑 들면은요, 남편 월급 3,400만원인데 그 명품 그 3,400만원짜리 지갑 들면요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안 돼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들 진짜 명품을 들 수 있는 사람들 딱 보면요 그 명품 들고 그 옷 입고 안 나타나요. 이해되나요? 그 명품 입고 그 신발 신고 안 나타난다니까요. 멋이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짝퉁인데 일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명품을 내가 안 사라는 게 아닙니다. 예. 명품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때가. 이 때가 있는데 나는 여러분, 입어도 여러분하고 다르잖아, 이게. 때가 있잖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모른다, 이게 지금. 뭔지도 몰라. 나는 이거 입어도 돼. 여러분 지금 이거 입으면 안 돼. 목사님 입은 양복 한복값 아닙니까 이게. 나는 지금 때에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셨죠. 우리 집에 우리가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제가요 용돈으로 딱 2천만 원밖에 안 써요. 내가 더 쓸 수 있지만 안 씁니다. 왜요? 예, 성부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성부는 성빈처럼 사는 거예요. 스스로 얼마만큼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빈은 성부처럼 살아야 돼요. 예, 성부들에게는 하나님 재물을 많이 주니까. 내일 더 보겠습니다.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뭐 하겠어요? 어디에 쓰겠어요? 네. 내 친구들 다 성빈들 아닙니까? 오면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에서 오고, 뭐 중국에서 오면, 얼마나 촌스러운지 아세요? 그 양복 사 입히고, 그게 돈이라도 지에 보내야 되고 이러면요 진짜입니다. 한 1500 훌라가쁘가 없어요. 예. 쓸 게 없는 거. 그래도 더 안 써요. 딱 그만큼. 예. 더 이상 안 쓰기로 결정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300이면 300에서 더 이상 절대로 안 써야 돼요. 그냥 안 써야 됩니다. 안 먹어야 돼요. 안 입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던 노루신세다. 너희들이 빚졌다면 잡히게 되었다. 사냥꾼의 손에 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해라.
목숨 건 탈출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희들 스스로 구원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비싼 LTE급으로 갚아줄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는 재정학교에서 엄청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유튜브로 지금 이 강의를 90분짜리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강의인데 다른 유튜브에 90분짜리 강의가 있으니 찾아서 꼭 듣고 빚 갚는 전략을 여러분이 세우시기 바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권육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중심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만한 그 중심으로 영적 권육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너희들은 충성된 걸 훈련해야 될 것이고 롯의 시선을 없애야 된다. 너희들이 육신적인 시선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할 것은 무한입니다. 무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만큼 채우십니다. 그 사람이 100억 받을 그러시면 100억이요. 그 사람이 2천억 받을 그러시면 2천억입니다. 내 어제 간증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씨는 영적 DNA가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야 된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나와야 되는데 재단 생활이 무너지면 안 된다. 여러분 재단 생활이 무너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하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새벽 기도에 불을 붙이시고 다시 여러분 말씀 읽는 거에 말씀 읽는 것이 너무 힘든다 이러면 시편 3편을 먼저 읽고 잠언 1편 읽으십시오. 그러면 한 달이면 돌아갑니다. 시편 3편 그거 잠깐이면 읽잖아. 시편은요 신구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너무 10장 읽기 힘든다면 먼저 시편 3편 잠언 1편 깊이 하루 종일 읽으세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아버지 이 잠언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면서 읽고 아버지 이 시편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읽고 그리고 시편에서 찬양하면 아버지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감격하면 꿇어 엎드려서 또 예배하고 또 읽다가 감격하면 손을 높이 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감격하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깨닫게 되면 노트하기 시작하면서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돈에 관심 갖지 마세요. 돈은요 때가 되면 자동으로 쏟아지는 게 돈입니다.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서 너희들을 통하여 온 땅을 축복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회복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저는 500명이 다 나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간증해 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NCMN에 예배하기 시작했죠. 막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네 홍성근 목사님이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 방언을 통변하게 했습니다. 자도 모르게 통변이 나와버렸어요. 그 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불치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받으십시오. 이게 통변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오래되고 지루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할 것이고 내가 불치병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통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혈액감 말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혈액감 말기로 온몸에 다 퍼졌어요. 병원에서는 3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 오늘 저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하고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혈액암 말기가 그날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또 다음 날이었죠. 또 하나님이 예배 중에 나보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오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사람의 태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게 두 부부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 부부는 10수년 동안 애가 없는데 그 원인이 남편이 무정자증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받아요.
오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연다는 제 약속의 말씀은 우리 부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고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내가 자손을 내가 땅에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의 씨, 아브라함의 씨인 나, 당연히 생산하고 잉태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빠하고 붕어빵인지 나는 그렇게 닮은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아예 그냥 아예 붕어빵 틀에 찍어놓은 것처럼 똑같아. 또 한 부부가 받았죠. 그 부부는 쌍둥이 나버렸어요. 15년간 애 없다가 자궁에 혹이 이만한 혹이 있었습니다. 실합니다. 실하면 500명이 다 아는 사건이에요. 자궁에 혹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왜? 출혈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자궁에 혹이 큰 거는요 막 20cm, 30cm만 합니다. 아기 작은 아기 머리만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우리가 학교가 있는데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 38년 된 혈유증 앓은 그 자매를 고치듯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받으십시오. 근데 그 자매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은 전체가 다 알아요. 이 자매 안에 혹이 있어서 월요일 날 수술해야 되는 날짜가 다 잡힌 거 그 전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매의 혹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한두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간증 안에 있는데 한두 가지 약속한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할 것이며 그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겠다. 그 축복 안에는 내가 건강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재물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 그러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의 영적 DNA를 갖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단 생활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 기도 중심적인 삶, 교제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은 이 일은 아브라함의 씨에게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증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을 집행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1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18장 한 말씀만 더 보십시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누구를 기다리냐? 기다리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라. 대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뭡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여호와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자에게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끝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 높이 드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재난생활 회복하십시다. 다시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다. 전심으로 손을 높이 번쩍 들면서 주여 우리가 세 번 부르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아버지여 주님 저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통성으로 원하는 것 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재난생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